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선뜻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또 자리를 가져보고 또 조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25일 제가 제주 한 달살이의 그 전야제 같은 성격이었어요. 원래는 그 며칠 뒤에 도착인데 이걸 전야제 삼아서 일정을 좀 당겨서 그렇게 저희 여행을 막 사태를 꾸며주신 분이고 거기에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노래도 노래지만은 그 관객과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셔서 상당히 무대에 많이 서보신 분이구나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개인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자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할 일은 좀 많긴 한데요. 아 그래요? 감안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보니까 꽃다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꽃다지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예, 아마 지금은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꽃다지란 이름도 생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처음 듣는. 그러니까 꽃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단체가 이제 두 단체가 있으니까 그 뭐랄까요? 이 사회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80년대 중후반 때면 그 80년대 그 70년 말부터 해서 그때 전태일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어떤 노동자들이 현장의 모습이 열악하고 네네. 어떤 노동법 자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네네, 그렇죠. 그런 열악한 상황이 답답해하면서 결국은 분신을 하시면서 이제 현실을 네. 알렸던 분이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계속 그 군사 정권이 이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다 87년에 네. 이제 뭐 시민 항쟁이 일어나면서 네, 네. 사회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87년 가을에 네. 여름부터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시민 항쟁 네. 이후에 그 사회 변화의 그 결을 이제 힘입어서 네. 이제 구조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바로 이제 가장 열악한 곳, 힘든 곳, 네. 바로 그것이 노동자들의 현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네네. 네. 조직적으로 이제. 네. 그래서 이건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가 안 움직인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네. 근데 결국 현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싸워야 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들. 자기들 이야기하는 노래가 없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뭐 포크송. 네. 뭐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었던 뭐 김민기 선생님이라든가. 그렇죠. 뭐 한대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양희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이제 노래들이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교회에 가스펠송인데 조금 그 의미가 있는 노래들 네네. 이런 노래들이 이제 많이 불려졌거든요. 네네. 이제 근데 이제 정작 가사에서 자기들 이야기가 없는 게 좀 이제 아쉬웠던 네네. 것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 속에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창작해내기 위한 어떤 기반이 생겨요. 네네. 그러면서 좀 전문적인 음악 단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뭐 이런 대표적인 어떤 대중적으로도 좀 알려진 그런 단체가 있지만은 네. 그분들과 좀 결다르게 네. 노동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네네. 그런 전문 단체가 예울림이나 네. 노동자 노래단이라는 단체가 생겨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이제 꽤 이제 주요한 음악들을 네.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김호철 선배님 같은 분들이 주요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네. 뭐 단결투쟁가, 뭐 네. 동지가 네네. 그 이후에 조금 뒤에 나왔지만은 뭐 바위처럼 네. 또는 뭐 민들레처럼 네네. 뭐 그런 현장에 기반한 어떤 노래들 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사회를 바꿔야겠다, 현실 노동 조건을 바꿔야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 네네.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그냥 대중가요 같은 노래를 부르기에는
이게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이 드니까 네, 막 네. 단결 투쟁 같은 그런 네, 네. 투쟁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노래를 듣고 의지를 또 북돋울 네,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동투는 새벽 네, 네. 팔곡 계속 왜냐하면 그때는 새벽에도 막 그 전경들 막 그 공 그 네, 네. 공안 뭐 그런 경찰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백벌단도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의 어떤 대치 가 있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회 부조리 속에서 맞서는 곳에서 불려지는 노래의 대부분이 그때쯤에 많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예울린과 노동자 노래단이라는 팀이 네. 이제 아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단체로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92년도가 3년도가 정확하진 않는데 그때 이제 꽃다지라는 이름으로 네네 예. 그래서 희망의 노래 꽃다지라는 이름 꽃다지가 무슨 의미죠 그게? 꽃다지는 이제 그 꽃다지라고 하는 그 꽃 모듬 네네네 그러니까 들꽃의 무리 아, 네네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군락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이름으로 어떤 들꽃들이 이렇게 무리져 있는 거. 네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중적인 것은 그게 바로 민중의 네. 느낌이지 않겠냐 해서 네네네. 그렇다면 꽃다지가 지향하는 음악의 부분이 그런 게 아니겠냐 해서 아마 네네. 그때 뭐 여러 후보 뭐 명이 있었는데 네. 꽃다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반신반의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로 네. 할까? 이게 괜찮나 했는데 네. 굉장히 좋게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유명한 그렇죠. 어떤 단체 이름으로서 많이 각인이 됐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잊어지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네. 그 의미를 따지면 아,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그렇죠.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누가 졌는지 참 잘 졌다 싶긴 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이제 92년도인가 3년도에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꽃다지 그 초기 선배들이 굉장히 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기획실도 한 20명 넘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가수들도 한 뭐 20, 30명. 그 다음에 밴드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단체였던 거예요. 음악 단체였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공할 만한 음악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곡들. 그래서 뭐 가자 노동의 방, 뭐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던 단결투쟁과 동지가 뭐 이런 여러 노래들과 그 다음에 뭐 바위처럼. 이렇게 투쟁가와는 좀 결이 다른 네. 또 그러면서 즐거울 수 있는 노래 조금 진화적인 예, 그런 노래가 있고. 이제 바위처럼 네. 같은 노래 아니면 서정적인 네. 그래서 뭐 전화카드 한 장이라든가 네. 민들레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정적으로 위로해주면서도 힘을 네. 다질 수 있는 노래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네. 이제 그런 노래들을 이제 좀 더 공식적인 어떤 그 음반을 통해서 한번 풀어내자 해서 아, 네, 이제 네. 1집 음반을 뭐 음악하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은 조동익 씨라고 조동익 예, 예. 네네 포크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면서 네네. 지금도 장필수 선배님하고 네. 같이 그 음악적 동료에서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아, 조동진 씨 아시잖아요. 알죠. 조동진 씨의 동생분 돼서 아, 네네. 그래서 베이스를 치신 분이기도 하고 가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집 때 어떻게 인연이 돼서. 네, 꽃다지의 1집 음반에 도움을 주셨죠. 편곡이라든가. 네네네. 굉장히 그 꽃다지 1집 음반은 명반 중 제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음반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투쟁곡으로서 이루어진 어떤 현장으로의 어떤 성을 담은 음반으로서 굉장히 좋은 음반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꽃다지가 뭐 2집 뭐 음반도 내는데 네. 계속 뭐냐면 고민이 대중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의 네네. 부분에서 그러면 기존의 이런 현장성에서 그 상징적이거나 아니면은 선동적인 어떤 가사들을 네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얘기가 풀어지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예. 도로에서만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꽃다지가 그렇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차가 이제 90몇 년도지 하여튼 2집 음반이 나오게 돼요 네. 그 꽃다지 2집 음반이 근데 2집 음반이 제목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어, 그거 안 제목은 아시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음반에
타이틀곡이 사랑의 꽃보다 아름다워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안치원 선배님이 네. 음반을 내면서 타이틀곡으로 이제 사랑의 꽃보다 아름다워를 불러서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네. 락앤롤로에서.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버전으로 해서 안치원 선배가 저희한테 곡을 준 거죠.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처음에. 예. 왜냐면 정지원 시인의 시에 네네. 시가 이제 있었어요. 네. 그 시를 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꽃다지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네네. 그럼 요거는 한번 그때만 해도 이제 꽃다지하고 또 안치환 선배하고 교류가 또 좋고 이렇게 서로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곡을 하나 의뢰한 거죠. 네. 이 시를 갖고 한번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아, 네네. 그랬더니 치환 형은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락앤롤로 이제 네네 강물 같은 노래 이런 식으로 가신 거죠. 어. 그래서 가사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치환 형은 원 가사 그대로 다 그 시로 그냥 다 한 거고 네. 저희는 거기서 조금 단어라든가 가사를 조금만 고쳐서 예. 그거 락앤롤을 조금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스타일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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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조금 잘 기억하기도 좋고 네. 이렇게 쨍쨍쨍쨍쨍쨍쨍쨍쨍 이렇게 가면서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좀 이렇게 편하게 네.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메인 남자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부를 수 있게 해서 아, 네. 현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노래가 반응이 뭐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와 막 다들 가면은 막 좋다고 막 네. 난리인 거예요. 막 대학 그때는 꽃다지가 대학가도 엄청 갔거든요. 축제도 네. 많이 가고 네. 또 노동자들 현장에 있는 집회건 뭐 그 네. 노동자들의 또 축제건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위처럼 이후에 이만큼 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이제 커진 건 처음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안치환 선배가 이제 이 노래가 괜찮구나 네. 하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치환 선배가 전화가 와서 그럼 이거 내가 쓰겠다 해서 이제 본인의 음반으로 이제 간 건데 그게 이제 텀이 짧다 보니까 네네. 발표 일이 짧다 보니까 우리도 한창 불러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섭섭하죠 우리들은 꽃다지를 스쳐 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해놓고 인기를 네네. 얻었던 네네. 건데 네네. 좀 도리상 치환 형이 조금 텀을 더 둬서 아. 좀 둔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좀 이 곡을 갖고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아. 텀이 얼마 안 지났는데 치환 형이 또 메인 타이틀곡으로 쫙 내버리고 인기를 또 끌어버리니까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어디 공연장을 가면 같이 겹칠 때가 있고 네네. 서로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조심스럽잖아요. 누가 불러버리면 또 못 부르잖아요. 예, 네, 조심스러워. 같이 부르면 또 이상하잖아요. 또 하고는 싶은데 왜냐면 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조금 갈등이 있다가 그러면은 번갈아 가자. 그럼 이번 공연은 내가 할 테니까 다음 공연 때는 너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서로 간에 네.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함을 줬어요 그게 사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떤 대중적인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음반을 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그렇게 많았던 멤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네네. 그러면서 보컬 가수들과 기획실만 남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 7~8명이 남게 되고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쯤이 이제 98년, 7년? 네네. 98년 정도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이군요. 네. 97년도. 네네. 97년도 여름에 꽃다지가 오디션을 본다 해서 네. 그러면 오디션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대학에서 대학 노래패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고민을 하다가 네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뭐 생리 안 맞는 또 도서관 가고 막 책을 펴놓고 뭐 뭘 해본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난 뭐가 있잖아요. 네, 네. 안 되죠. 네. 가서 또 도서관 가서도 네. 그 토플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딱 해놓고는 펼쳐놓고 그 다음에 어느새 가서는 다른 층 가서 저 문화예술 쪽의 어떤 잡지라든가 예, 예, 이런 예. 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예.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관심이 많으니까 사진 책도 보고 네, 네. 미술 책도 보고 네, 네. 또 뭐 음악
관련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노래로서 고민을 해온 게 있고 사회적인 어떤 고민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후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삶의 방향을 좀 잡아보자. 근데 그러면 어디서 가서 이걸 내가 준비를 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혼자서 네, 풀기는. 네. 네. 그때 생각이 든 거는 이제 꽃다지라는 곳이었죠. 어쨌든 노래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꽃다지라는 곳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곳이었고 네. 그곳에 가서 내가 내가 뭐 부족하지만 받아들여 준다면 네. 좀 거기서 기량을 키우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성장을 해서 네. 나중에는 개인 활동 속에서 또 내 거의 스타일로 해서 내 음악들을 풀어보자는 이제 장기 계획을 갖고 하나의 디딤돌처럼 네, 네. 그래서 이제 97년 여름에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네. 아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서울로 가서 오디션을 못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지방대였거든요. 네. 원광대학교라고 네. 익산에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생회관에서 그냥 단촐하게 네. 후배 한 명하고 기타 네. 치고 거기서 노래를 이제 한 두세 곡 녹음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테이블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꽃다지가 전주에 공연이 왔어요. 아, 네. 바로 옆이잖아요. 네. 가서 공연 보고 네. 그걸 줬죠. 네, 네. 그때 들어보겠다. 네. 하고 갔어요. 네.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안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네. 좀 뽑기 어려워졌고 네. 기회 된다면 내년 내년 초에 네. 네, 초에 한번 그때 한번 해보시라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철떡같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잘렸다는 생각을 못 하고 네. 애들로서 얘기한 건데 표현을 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철떡같이 순진하게 믿고 그러면 한번 더 준비해보고 그럼 그때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있던 차였죠. 그리고는 이제 겨울에 이것저것 노래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험한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때. 아, 네네. 그래서 목이 완전 가고 막 난리가 된 상태인데 오디션 공지는 떴고 아, 예전대로 뜨긴 떴네요. 네, 떴어요. 근데 막 완전히 뭐 몸살 감기에 뭐 목은 완전히 붓고 뭐 그래갖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봐야겠다. 뭐 어쨌든 해보자.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우선은 가보자. 네. 하고 가서 꽃다지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서울까지 올라가셨네, 그죠? 네네. 그때는 네. 올라갔어요. 네네. 겨울에. 네.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뭐 안 되죠 노래가 뭐 그 들어가서 하는데도 열은 막 이렇게 나서 얼굴은 빨갛지 목은 막 소리가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뭐 감기 걸린 그 그래서 어떻게 그냥 노래를 받듯이 부르고는 네. 그냥 나왔는데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설마 되겠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오디션을 본 세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세 명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들 컨디션 좋더라고요. 네. 상태가 좋아서 기가 죽어 나오셨겠네. 안 되겠다 나는. 네. 그래서 결과를 빨리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표가 이은진 대표님이었는데 네. 저한테 제가 나가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결과는 되도록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뉘앙스가 살짝 이상했어요. 빨리 알려주자는 게 어느 정도 뭔가 결정이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다는 아니다는 걸 빨리 생각한 그렇죠. 건지 네네. 아니면은 뭔지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친구 집에 있고 했는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네네. 합격했으니까 네. 오시라고. 전혀 좀 기대는 했지만 예상은 조금 아니, 전혀 못, 크게 못한 그때 상태가 그러니까 네네. 너무 험했으니까 네네. 이제 그 꽃다지 쪽에서도 고민을 했대요. 그쪽에 멤버들이 모여서 그 오디션 본 곡들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해놨으니까 들어보면서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다가 97년 때 여름에 보내온 탭이 있다. 네.
그거 한번 들어봐라. 아, 네네. 딱 들었는데, 어? 소리가 다르다. 네네. 이거면 또 애매하다. 근데 그때 시점이 무슨 시점이었냐면, 꽃다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집 음반부터 해서 쭉 대중과 어떻게 만날지 음악을 풀어갈지를 고민하던 차거든요. 그래서 네네. 음악 스타일도 바꿔가는 네네. 단계였어요. 뭔가 변화를 네. 추구하는. 그래서 보컬 스타일도 바꿔가려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요, 뭐 이렇게 약간 반성악 네. 발성으로 해서 노래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뭐, 그러니까 투쟁곡들이 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던 노래들이었던 거죠. 짱짱하게 나가는 네. 그런 보컬이네. 그러니까 그게 그 대중과 접할 수 있는 어떤 편한 보컬로 가기 위해서는 그 보컬보다는 좀 다른 보컬로 가야 되는 어떤 게 고민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음색도 있어야 네. 될 거고 뭐. 네. 그래서 그 고민하던 차에 그 시점이 97년도 여름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했던 건데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였던 거죠. 네네네. 사실. 근데 보니까 내 목소리 톤이 전혀 다른 톤이었던 거예요. 아, 그 전에 톤하고 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치환 선배의 톤하고 되게 비슷한 톤도 있어요. 제 목소리에 네, 네, 있어요. 저도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 대안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 보컬을 한번 해보자가 네. 반에 조금 넘었던 거고 또 일부는 이게 섞일까 우리하고 지금 우리 보컬들하고 좀 약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었던 거 네네. 그러다가 조금 선택을 해보자는 걸로 선택된 거죠. 아,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렇네요. 하여튼 본인한테는 참 그 타이밍이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회가 네. 다가오는 건데 네. 근데 본인이 그럼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학 때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음악 생활을 제가 91학번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집은 논산이에요. 네. 충청도 논산인데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고. 네. 그때까지는 음악 활동 관계 없이 그냥 공부만 일반적 학생처럼. 특별한 건 없었는데 네. 그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했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네네. 그 중학교 때도 교회 친구들하고 저기 뭐 친구 집 옥상에서 이렇게 뭐 애들끼리 노는 거죠. 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박남정 막 네, 이런 네, 네. 댄스 음악 막 유명할 때니까 네, 네. 막 집에서 각자 막 춤 연습하고 막 이런 네, 거 연습하고 네, 네. 있고 브레이크 댄스 연습하고 아니면 이제 그때는 이정석 뭐 네, 네. 네, 사랑하기에 뭐 이런 네, 발라드 곡으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한창 그 할 때거든요. 저도 이제 노래 연습해갖고 또 춤 연습도 해보고 네. 막 해가지고 거기서 친구들끼리 발표하면서 서로 그 막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같이 아하. 옥상에서 막 놀고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네네네. 했던 건 있었어요. 뭐 순수하게 노셨네요. 뭐 노래 부르고 네. 그 교회에서도 성가대는 조금 했다가 아 성가대 하셨구나. 근데 네.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떤 전문적으로 해보자 네.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은 없었고 대학을 가는 것도 저는 이제 시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네. 글 쓰는 걸 이제 끄적끄적하는 걸 되게 좋아라 해서 그런 차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담임이 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아껴주시기도 했는데 투박하게 아껴주셨죠. 그분이 워낙 천대래 뭐 요즘 말로는 뭐 그분이 워낙 그 출신이 또 공수부대 출신이셨는데 네네네.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매일 술이신 거죠. 아. 그러면 아침에 오시면 저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국어 점수가 제가 조금 좋으니까 저를 부르셔가지고 성일아 저기 논산 시내 어디를 가면 어디 가면 자전거가 한 대 세워져 있을 거야. 네. 그걸 가져와. 아. 보면은 이제 전날 술 거기서 드시고 자전거를 둔 거예요. 네네. 그럼 제 자전거를 끌고 와요. 예. 그러면은 뭐 잘했어. 그러면서 서랍을 딱 열고 듣도 보도 못한 문제집을 하나 국어 문제집을 딱 줘요. 네네. 그럼 그거는 선생님들만 보는 문제집인 거예요. 아, 네네. 국어. 네. 이거 한번 풀어봐. 좋을 거야. 어. 그걸 하나씩 솔깃솔깃 받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보면은 오, 이 괜찮아요, 네. 네네네. 그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대학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아, 그렇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작가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선생님이 될 것인가 네, 네, 네.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네. 시를 써보자. 네. 그래서 뭐 서울 쪽 생각도 해보고 했다가 근데 제가 뭐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어서. 아, 근데 이 가사를 제가 미리 좀 봤거든요. 시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쪽은 좀 어렵구나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차에 이제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처음엔 내가 작가보다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구나. 아, 네네. 네. 그랬네. 그 선생님을 뭐 동경하셨거나 그런 면도 있었던 모양이죠. 선생님보다 그때는 이제 공무원과 선생님이 안전빵이었죠. 아. 지금은 아무 네. 생각 없고.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네가 그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이제 그 저 사대 뭐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범대학. 사범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범대학 점수가 서울 쪽은 제가 좀 안 됐고 그러면은 공주사대도 굉장히 센 데였고 그 타이밍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말이야 너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냥 국문과를 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 국어 국문과를 가. 네. 가서 네. 학점이 높으면 네. 거기서 그 선생님 할 수, 선생님 시험을 볼 수 있는 네. 예, 자격을 줄 수 있어. 네네. 그렇게 해서 가봐. 네. 그래서 솔깃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원광대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네네. 그래서 누구 안도현 씨도 있고 그다음에 양기자 씨도 있고 네.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괜찮은데. 네. 이제 거기로 했는데 다행히 들어간 거죠. 아, 네.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과 공부 열심히 하고 문화 소년으로 진짜 네, 성장하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열심히 네. 공부하고 뭐 또 제가 집이 가까운 논산이니까 이제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기념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고향 친구들하고 저기 막 대전 가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네네. 춤추러 다니고 네. 예, 그리고 뭐 못했던 거 해보자 싶어서 대학에서 그 통기타 네. 동아리 한번 들어보자. 아, 네네. 네. 이것도 이제 하나 대학의 어떤 낭만 아니겠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 곳이 옥타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여행 스케치 되게 유명하고 할 때 포크. 네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우리하고 분위기 안 맞다. 그래서 떨어져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름이 예쁜데 통기타 뭐 무슨 동아리하고 돼 써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뭐 민중이란 말도 뭐 단어를 안 생소하던 사람이니까 네, 네. 그냥 그 통기타 뭐 이거 뭐 노래패 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통기타 글자만 보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배울 수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신입이 솔깃해서 막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 아. 얘는 합격이다 하고 이제 네, 네. 붙잡아야겠다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오디션 봐서 이제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저는 대전 가서 춤추러 다니고 뭐 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삐딱하게 활동했던 거죠. 1학 초반에는 네네. 그랬다가 계기가 된 게 91년도에가 강경대라는 91학번 그 명지대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 때인데 그때도 이제 한창 집회를 하게 되면 학교 집회가 많았거든요. 네. 하게 되면 강경으로 진압하는 네, 네.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네. 뭐저 뭐야 백골단 전경 백골단 네, 네, 애들이 막 네, 네. 엄청 많았고 네. 그 살벌하게 진압을 했죠. 네, 그랬었죠. 그때 이제 서울 쪽에서 집회 속에서 명지 대학생이 그 강경 대학생이 네. 죽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소위 열사정국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대학 내 학생들이 계속 분신을 하거나 또는 집회 내서 죽거나 이렇게 돼요. 또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시민들 아니면 또 그 노조의 노조 활동가들 이런 분들도 막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이런 판이 되는 상황에서 91학번 같은 학번인 이 친구가 집회 나와서 죽게 된 걸 보게 됐고 네. 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동아리 선배들이 갑자기 나 동아리 방에 있는데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싸우다 이제 맞아갖고 네, 들어온 네, 거죠. 네.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왜 그렇게까지 하다 죽게 됐는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또 왜 그런지를 이제 이유를 찾아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민중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네. 또 지금의 현장 그 현실에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저항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음악이 어떤 사회적 참여하는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가 네, 가치가 있는가를 네,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과는 거의 안 가고 동아리에서 그 고민들과 그걸 음악으로 어떻게 풀 건가 꽃다지에서 했던 그 예비적인 고민들을 네, 그렇게 하셨네요. 뭐, 네.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고민들을 했던 네, 거죠. 네, 네. 고민들도 하고 또 한편에 지금의 그때 당시에 그 민중음악, 노동음악 한다는 그 음악들에 대한 또 평도 해보기도 하고 막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데? 뭐 이런 그때 꽃다지의 노래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많이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좋아하는 곡도 있고 또 어떤 곡 뭐야? 뭐 이런 곡도 있었고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사회생활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내가 그 고민한 그것들을 실제로 한번 풀어볼 거냐 인생에서 그 고민 속에서 이제 결국 이제 꽃다지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네, 그죠? 예. 순수하게 문학의 길로 갔는데 그 시대상이 또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의 역할을 또 고민하고 또 나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이 길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이게 어떤 맥락이 이렇게 흘러오셨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노동 현장에 계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추구하시는가? 이런 그 연결 과정들이 궁금했었어요. 그 저한테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분들도 뭐 대학 생활에 하신 분들은 그 1학년 첫 들어왔을 때 해가 굉장히 소중하고 기억이 많이 남겠지만 네, 네, 네. 저한테선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때의 어떤 9.1 학번들은 네, 네. 아마도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저 인생에서 91년도 그리고 강경대라는 이름은 굉장히 저를 전환시켰던 일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의미죠. 지금 세대들은 지금의 2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들이 지금의 이런 시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한번 깨어나면은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잘. 그렇죠.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 안에서 혼자 고민하고 억압받고 벽받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도 많고 또 안타까운 그 사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게 그 제가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네. 어쩔 수 없는 그 기반 토대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할까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지는 네, 네. 게 이제 뭐 지금 올해 또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네. 보수 정권으로 좀 바뀌고 네. 있는데 민주당의 소위 이제 87 네. 네. 현재 위에 계신 분들 86 세대라든가 네, 네. 이 어떤 그런 시민 항쟁의 그 중심이었던 분들이 네, 네.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네네. 거기서 제대로 뭔가를 풀어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네. 들면서 그러면서 너무 그것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비슷하다는 생각 이런 데서 유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어떤 그 민주화의 혜택을 받은 정권이 세 번 네. 있었지만은 그 한계가 바로 80년대, 네. 87년 시민항쟁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명을 지금까지 확대해왔고 네네. 키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네. 그걸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나 이런 것들도 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에
여름 하반기에 있었던 그 중요한 네. 사회적 그 구조를 문제하고 고민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이었던 7, 네. 8, 9년도에 그 투쟁에 대해서는 조명을 안 하거든요. 네. 그 일부라도 좀 이렇게 옆으로 빼거든요. 왜? 그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91년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네. 그 91년도에 그 강경대 열사부터 해서 그렇게 많은 열사들이 죽어갔는데 네. 그때 바랬던 네. 그게 무엇이었는지 네. 그것도 조명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91년도 때 사회가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가져갔다면 또 다르게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다른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때 또 타협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한계들에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사회를 그만큼 바꾸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네, 네. 그 의지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80년대 변화의 세력들이었으나 지금의 시기는 기득권이 어느새 되어버려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서 결국은 또 저 보수 우익 정권한테 또 넘겨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해가 했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큰 파도가 스쳐 지나가고 큰 파도는 저 먼 바다로 나갔고 다시 이제 작은 파도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큰 파도한테 계속 큰 파도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 거는 또 그들이 삶의 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잣대로 되면은 좀 아쉽거나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세대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또 예. 현장에서 또 그 이름 없이 예. 자신들의 어떤 역할들을 또 예. 꿋꿋하게 해나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좋게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또 다른 파도가 오겠죠.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을 누가 어떤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혹은 크다 작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은 훌륭하고 빛이 난 부분이고 또 살아온 과정에 이런 거는 좀 아쉽더라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지 그쵸? 한쪽만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 보시면은 뭐 조금 이해할 거는 또 이해하고 또 아쉬운 거는 아쉬움 남겨두고 그쵸? 또 아쉬움을 또 작은 파도들이 다가와서 또 누군가는 또 그 역할을 또 메워주고 있고 그런 게 사회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날이 많이 섰었는데 네. 그렇게 선다 해서 어떤 되어질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또 나이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시야도 넓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음악의 부분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면서 좀 그게 또 맞는 것 같고요. 네, 삶이라는 변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또 뭐 제주에 내려오신 지가 지금 13년 되신 거예요? 11년째 됐어요. 11년째. 그것도 제주가 또 바꿔준 것도 있을 거고 또 가족이나 뭐 나의 또 이게 바라보는 사회 바라는 시선이 또 바뀐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과정이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제가 노래를 들어본 곡들이 있거든요. 제주같이 문화예술제에서 노래를 들어봤고 시동을 걸어서 받으러 가는 버스인가? 뭐 그런 거? 그런 노래를 들어봤는데 다들 이렇게 흥겹지만은 그 안에 어떤 내포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힘이 빠진 게 아니고 힘이 들어있어요 노래 속에. 그래서 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힘을 쭉 빼고 부르는 것도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집을 준비하신다 그러길래 그래서 올 가을에 아마 이 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담긴 곡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힘인지는 좀 뭐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각자가. 아, 근데 제가 이제 꽃다지가 뭐 얘기하자면 이제 저 이제 14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제 꽃다지 활동 속에서 후반 쪽은 네.
목말라 있던 음악 활동을 되게 그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음악 활동보다는 현장 활동, 음악을 활용해서 하는 현장 활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후반부터는 음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 그것들을 음악에 풀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간 거예요. 거꾸로. 뭐 후반이라 그러면은 그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초반까지는 이제 네. 어쨌든 뭐 꽃다지의 기존의 어떤 색깔들을 많이 해내려 했던 거고. 예. 7년? 이 정도까지는, 아, 예. 그 이후에가 이제 어쨌든 그 아, 정확한 연수는 잘 예, 모르겠어요. 대략 그 무렵쯤. 네, 네. 그 이제 꽃다지도 조금 더 확 획기적으로 음악을 바꿔보자 해서 예. 외부에서 음악 감독을 모셔왔고 그 네네. 음악 감독이 그 굉장히 음악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네. 그 음악에 대한 그 현장에 고민하는 걸 음악에 풀어내서 그 음악이 대중들이 평상시 일상시에서도 그 음악을 통해서 듣고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 네네. 아가 이제 주였던 거예요. 네. 기존에는 음악을 만들어서 현장 가서 부르자 현장에 도움이 되자였는데 네. 전달성 네. 그 위주였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방법을 바꿔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음악성을 높이는 네. 쪽으로. 왜냐면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 네. 아니냐. 네. 그러면 음악에 더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음악으로 성과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 또 사회 배경이 또 바뀐 면도 또 있을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여러 음악도 바뀌기도 하고 공연 문화도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꽃다지 자체가 그 이 민중음악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극장 공연이라든가 네. 대극장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꽃다지는 대중적으로도 성공한 어떤 단체, 음악단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소극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된 거예요. 현장 집회에서 공연도 있지만 네, 네. 소극장을 해서 티켓 판매를 해서 네. 노동자들이건 그 집회에 오신 분들이건 오게 해서 소극장에서의 공연 문화도 접하게 하자. 그렇죠. 음악 자체를 뭐, 예. 살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홍대로 오게 한 거예요. 아. 홍대 클럽으로 오시라. 축제로 만드는 과정이네. 네. 네. 클럽에 와서 네. 클럽 공연으로 보시라. 네. 물론 이제 그때가 그 중국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예. 있긴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공간에서 한번 음악인으로서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왜 우리는 홍대 클럽에서 못하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해본 거죠. 아. 시도도 해보고 뭐 버스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악적인 것도 좀 다양하게 풀어나갔던 네네. 것 같고 네. 가사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른 식으로 풀어보자. 지금 꽃다지의 노래들을 지금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 찾아보지 못하고 온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걸 들어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이게 그 제가 그 정규음반으로 참여했던 거는 2000년도에 나온 네. 그 진주라는 그 정규음반인데요. 예. 3집 음반인데. 예. 꽃다지의 3집. 네. 예. 그 3집 음반은 그 좀 공을 많이 들였던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갓 들어왔을 때인데 꽃다지에.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거를 그 대중들도 들었을 때 와, 이 정도 오, 되게 음악 좋은데 뭐 이렇게 네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 네네. 하고 그 연주자들도 그 대중판에서도 1, 2급 네네. 세션들 다 부르고 전문 연주가 이름 하면 네. 알만한 진짜 네네. 드럼부터 해서 일렉 네. 뭐 건반 뭐 쫙 불렀던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주팀들도 같이 해서 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 사운드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음악의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네. 조금 더 진척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내부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시점에는 우리가 주 대상이 네. 주로 듣는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니라 네. 집회온 대학생 뭐 대학생 아니면 집회 현장 집회온 분들 네. 아니면 노동자들 이런 네.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음악이 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곡 중에 몇 곡들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좋아해 주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제가 불렀는데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네네. 아, 시노래군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이희진 씨라는 그 작곡가가 예. 작곡해서 저한테 네. 그때 3집 음반에 준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이 있고 내부적으로 꽃다지 활동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네.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온 상태였어요. 아, 네. 그래서 연세대 앞쪽에 네. 제 친구 지금 이제 뭐 그 뭐야 기록 현장 기록가로 해서 이제 그 작가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같은 과에서 활동 네네. 동기인데 그 친구가 옥상에 살고 있었는데 네. 연세대가 다 보이는 그 옥상에 아, 네. 거기서 이제 한 달을 산 거예요. 네. 그만두고 아.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어느 날 매니저한테 네. 꽃다지 매니저가 전화가 와서 야, 너 진짜 그만둘 거야? 어, 예. 아, 도저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르다. 네. 안 되겠다. 그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가 하나만 부탁을 하나 할 테니까 네. 그것만 네. 얘기 들어보고 네. 판단 내라. 네. 이번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안치환 선배랑 그 공연을 할 거야 같이. 네. 네. 그래서 뭐 연세대 그 노천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할 거야. 네. 근데 노래가 하나 들어왔어. 네. 근데 이 노래가 아무 생각해도 우리 내부에서 어울릴 사람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목소리에 어울릴 것 같아. 네네. 이 노래 이번에 네가 불러서 노총에서 그 안치환 선배하고 같이 하는 그 공연에서 불러보고 네. 그 다음에 네가 음악을 계속할지 안 할지 판단 내려놔. 한번 해보고 판단하라 이 말. 어떠냐? 네네. 저, 갑자기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죠, 당연히. 네. 어이 무슨 곡이길래? 네, 궁금하기도 네. 하고 또 뭐. 아, 그래서. 알겠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노래를 봤어요. 네. 노래가 좋아요. 아, 가사부터가 딱 와닿았겠네요. 네. 그죠? 가사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절망 상태고 앞으로 뭘 또 해야 되지? 다른 걸 어떻게 지금 잡아가야 되지? 무엇을 정해놓고 그만둔 게 아니고 네. 막막한 상태였는데 네. 노래 제목도 희망이에요. 네. 그리고 가사가 그대 때문에 샀는데 그대를 떠나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시작을 또 말해주던 그대를 네. 뭐 희망을 뭐 이런 식의 가사 오씨 가사가 그냥 내 노래인 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한 거죠 그럼 아, 연습을 막 계속했어요 그때 이제 보컬 그 우리 그때 꽃다지 팀들이 또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네. 이 보컬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우리들 이제 좀 또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스타일로 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이제 안치환 선배와 그다음에 꽃다지가 같이 하는 콘서트에서 불렀어요. 그 이후에 반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 노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노래가 주인을 만났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좋다 그 노래 네. 막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낸 거예요. 그 3집 음반을 네. 딱 냈는데 아니 그 노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틀곡인가요? 그게?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네. 네. 타이틀곡은 다른 곡이었는데 네. 이 서브곡이었는데 이 곡이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곡으로 이 곡과 몇몇 곡으로 이 음반에 대한 좀 우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부분이 네. 되긴 했는데 네. 저 또한 그 이후에 이제 음악 활동을 접지 않고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아마 그 노래의 덕이라고 봐요. 아, 그 단계 단계에 참 이렇게 곡절과 그 고비가 네. 있었네, 그죠? 지금 3단계였잖아요. 네. 제가 듣기에도 네, 그렇죠. 뭐 대학 들어가서 접했던 거, 꽃다지게 들어온 거, 또 이런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 91년도와 강경대란 이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꽃다지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노래 희망이라는 노래. 네네. 이게 제 인생에서는 그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네. 없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인 거죠. 굉장히 의미가 큰 것들이었고 네네. 희망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제가 이제 힘들 때는 이 노래를 저 스스로도 부르게 되고 무대에서도 부르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때 본인이 느꼈던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받고 내 스스로 위로를 받았으면은
또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전해주고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게 괜히 굉장히 많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2000년도면은 그 이제 이쪽 운동판과 네. 이쪽 노동 현장판에서는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걸 시도했던 소련이 붕괴되는데 그 전에는 어쨌든 이 운동 진영에서는 저렇게 뭔가를 하면서 풀어가는 예가 있지 않냐로 봤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자체 모순으로 팍 무너져 버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다들 이제 어떤 희망이 있는 거지? 어떤 희망을 갖고서 우리가 사회라는 거를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지가 다 막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모토 같은 것들 절망에 빠지고 막 난리가 나 있는 맨날 술 먹고 막 난리가 된 거죠. 그 상태일 때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온 거야. 절묘한 시점에서 나온 거죠. 희망이라는 노래가 그대 때문에 사는데 그대를 떠나라 한다. 아직도 듣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준 그대의 희망을 그러면서 그러면 위로를 해주게 돼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괜찮아 하지만 또 우리는 희망을 갖고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무너진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 새롭게 다독이면서 뭔가를 서로 가자 이런 위로가 자꾸 이제 이 노래에서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가 위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래가 저는 힘이잖아요. 네. 저도 그 이후로부터 꽃다지에서의 저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 그 노래 덕분에 이제 꽃다지에서 조성이라는 가수가 있다. 그 조성일이 부른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게 이제 각인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저도 이제 각인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꽃다지 활동을 조금 더 이어가셨는가요? 네. 2000년이니까 제가 제주 내려오기 전이 2011년도까지 활동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그때 고비를 넘기면서 한 번의 고비가 더 있긴 하지만은 그 고비 전 그 고비 좀 큰 고비 거치면서 이제 세 번 고비가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고 또 꽃다지에서 해야 될 음악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던 게 있어서 멤버들끼리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멤버들이 그런 고민들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게 이제 각자의 색깔들을 풀어내는 것이 좀 뭐 각자의 어떤 숙제였지 어떻게 뭔가를 우리가 해가자는 거는 어떤 접점을 갖고 있었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저 스스로에 함몰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늦게 가졌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있죠. 30대 때의 그 한창 때였는데 꽃다지 그 시절에 어찌 보면 저한테 학대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꽃다지의 사무실에 보면 골방이 하나 있는데 창고로 쓰던 데가 있는데. 네네. 거기 틀어박혀가지고 저 연습실 거기 쓸게요. 한번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머리를 들면 천장에 머리 딱 닿는 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하고 공연 나갈 때 빼고는 안 나온 거예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동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거기 그냥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5년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아유, 그게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를 막 계속 저한테 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도 심하고 또 뭐 이제 무기력감도 뭐 바닥에 완전 자존감도 완전 떨어진 상태고 그렇겠네요. 그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5년이라 그러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시간 동안에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그냥 하고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매일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쌍 욕을 하면서 또 뭔가를 잘 못한다 그러면 또 날 욕하고 뭘 잘못한 날 어떻게 보면 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 학대에 가깝네요. 그렇죠. 5년 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어찌하다 보니까
그 골방에서 나오게 됐어요. 네. 나와서 주변에 동료들을 보게 되고. 네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물어봤죠. 네. 내가 이렇게 있었냐. 네. 근데 왜 날 끄집어내지 않고 그렇게 놔뒀냐. 그러니까 기다렸대요. 감히 끄집어낼 엄두도 안 났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게요. 무려 5년간이. 그냥 기다려줬다는 게.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그때 얘기 들으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나하고 화해를 해가야겠구나.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렇다면은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몇 분이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 초반 때는 이제 한 초반 때는 이제 기획실에도 한 대여섯 명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수들도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고, 여섯 명 있고, 그 다음에 연주팀도 뭐 몇 팀 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지나면서 연주팀이 분리해서 각자 활동하는 걸로 나가고, 네네. 가수들도 뭐 그만두거나 솔로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네. 선배 가수들이 나가게 되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때 좀 남았던 사람들이 한 가수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됐네요. 네네. 그래서 남아서 좀 하다가 또 기획실도 좀 나가면서 연주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나 그럼 필요할 때 그때 네, 그때 그때는 뭐 이제 그냥 공연을 그냥 만들어놓은 음악의 네. MR로 해서 MR로. 공연을 다니는 식으로 이제. 이제 연예 형태를 좀 더 그렇게 집중해 가는 거죠. 그럼 기다려 주셨다는 분들은 가수 몇 분이겠네요. 그럼. 가수 몇 분과 기획하시는 네, 분들 대표하고 네네네. 이제 이해됩니다. 네네. 그 분들이 지금도 이제 계속 꽃다지를 지키면서 있고요. 여튼 그러면서 그 화해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집회장이나 어디 공연을 갔을 때 무대 올라가서 내가 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과는 다르게 내가 내 모습이 보이고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선명해지게 보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올라가서 네, 네.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한 얘기를 올라가서 하면 안 되겠구나 선동 같은 식으로 뭘 싸우자! 뭐 이런 네네. 얘기를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생존을 갖고서 하고 있는데 네네. 섣불리 내가 네. 책임 못 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네. 또 하나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서 동의한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무대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올라가서 지금 상태는. 네네. 그래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무대. 그래서 나 무대 지금 못 서겠다고. 네네. 좀 쉬게 해달라고, 나를. 그 네. 무대의 무게가 아주 크게 다가왔네요, 그죠? 네. 무섭기도 했고. 네네. 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네. 그래서 몇 달 쉬게 해달라, 최소한.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쉬게 달라 했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5년을 쉬었는데 또 1년 아니 근데 그건 계속 공연은 다녔어요. 네네. 네. 한 1년을 쉬어야겠다. 네. 근데 그건 안 된다. 그건 한 6개월만 쉬어라. 네. 근데 한 달도 안 됐을까요? 야 일본 공연이 잡혔어. 그래서 희망 노래처럼 안치환가 같은 무대처럼 딱 땡기는 맛이 있네. 안 되겠다. 쉴 수 없겠다. 가야겠다. 네네네.